가락국의 나라 금관가야의 역사를 지닌 김해는 세기의 사랑 이야기를 품고 있는데요.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 저 멀리 바다 너머 인도 아유타국에서 사랑을 찾아온 허왕후와 수로왕의 사랑 이야기죠. 김해의 봉황대 공원에서는 또 다른 사랑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곳 봉황대 공원에서 도시여행 프로젝트 뚜르드 가야의 아홉 번째 이야기. 가야의 길에서 소소한 행복 누리기를 시작해봅니다. 하나 둘, 봉황대 공원으로 모이는 뚜르드 가야의 참여자들. 왠지 이번 여행에 참여하신 분들은 어떤 팀보다 더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원래 봉황대 여기는 도심 속의 공원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김해 사람도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주고 싶고요. 가까운 거리에서. 그 다음에 가야의 원 그건 수로왕 능은 그냥 보지만 김해에서 제일 유명한 게 또 장군차예요. 이왕 김해를 왔다면 여행을 마치고 장군차 한 잔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테마가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생각합니다. 새벽부터 내리던 비 때문인지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이곳 봉황대 공원이 더욱 운치 있게 느껴집니다. 가야의 길에서 소소한 행복 누리기라는 여행의 제목답게 참여자들 모두는 이곳저곳에서 봉황대 공원의 정취와 새로운 만남, 새로운 여행에 대한 설레임을 사진으로 담아봅니다. 그 와중에 만난 여인왕자와 황새 장군의 이야기. 수로왕과 허왕후의 사랑이 세기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였다면 이곳 봉황대 공원에서 만난 여인왕자와 황새 장군의 이야기는 이루어지지 못한 가슴 아픈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김해에는 두 가지의 사랑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봉황대 공원 곳곳을 걸어보며 가까이 있지만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사랑 이야기를 가슴 속에 담아봅니다. 봉황대 공원을 돌아보고 난 후 봉황대 공원에서 수로왕릉으로 가는 길목에 만난 봉리단길. 우리의 어린 시절을 회상해보면서 지나간 시간들을 추억해보면서 그렇게 아직도 남아있는 옛 세월의 흔적을 되새겨보며 옛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이곳 봉리단길을 거닐어보며 소소한 행복감에 빠져듭니다. 봉리단길의 끝에서 이제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간직한 수로왕릉에 다다르는데요. 문화관광해설사 선생님의 설명과 함께 돌아보는 이곳 수로왕릉은 또 다른 새로움으로 다가옵니다. 봉황대 공원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듣고 와서일까요? 이곳 수로왕릉에서 김수로왕과 허왕후의 사랑 이야기가 더욱 소중하게 다가오는데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사랑이라는 소소한 행복을 느껴봅니다. 이번 여행의 마지막 코스는 수로왕릉 앞 전통찻집 다래원에서 맛보는 전통차의 매력인데요. 김해의 대표적인 특산품이 바로 장군차이죠. 이곳 다래원에서 배우는 다도와 기분 좋게 퍼지는 은은한 장군차의 향, 그리고 그 은은한 차향 가운데 나 자신에게 남기는 편지를 통해 바쁜 삶 가운데 깨닫지 못했던 일상의 소중함과 힐링, 소소한 행복을 깨달아갑니다. 저는 김해 시민으로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고 지금 매태를 접해보니까 진짜 대단한 하나의 작품이랄까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저 도반들이 여행을 하면서 힐링을 할 수 있다는 것. 저 스스로 김해가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너무너무 생각보다 환상적이었어요. 제가 가보지 않았던 봉리단길과 봉황대 그 풍경. 오늘 하늘이 너무너무 파랗고 구름도 예뻤거든요. 오늘 제 마음 같았어요.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길이었는데도 그 옆길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았고요. 제가 처음으로 가을 하늘이 참 아름답다는 걸 처음 느꼈던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최측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주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새로운 만남 가운데 알게 되는 소중한 인연, 익숙한 인연 가운데 알게 되는 사랑의 감정, 반복되는 삶 가운데 알게 되는 일상의 소중함, 일상의 익숙함 가운데 알게 되는 소소한 행복, 바로 도시여행 프로젝트 뚜르드 가야, 가야의 길에서 누리는 소소한 행복 이야기처럼.